이제 4월 이철이 되면 수학여행 학생들이 오면 보기만 해도 눈물이 흐르고 그날의 생존자는 그날의 모든 기억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저쪽 사촌 홀에 학생이 뛰어오면서 아저씨 빨리 와보세요. 큰일 났어요. 가보니까 홀이 난리예요. 자판기는 이렇게 떠 있고 이리는 일반 그 나이 드신 분들 있고 뒤에 다 생겨 있고 학생들은 바닥에 3층 홀 바닥에 있고 거기도 일반인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 가서 소방호수를 가져와서 그 연결해서 거기를 구조 활동하게 된 거고 해경들이 그 뿌듯하고 그 둘레만 동동 돌지 어느 한 사람 들어간 사람 없어요. 자기네는 들어갔다 왔는데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못 나온 거죠. 배가 가라앉아서. 그래서 그것이 제일 가슴이에요. 창문에 붙어있던 눈망울들도 많이 나고 그때 있던 광경들이 아직도 뚜렷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생존자라는 자체는 또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 조금만 있는 데 가면 완전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출근하고 집에만 있고 출근 이거 외에 운동하고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생존자의 삶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날의 광경을 본 당사자가 살 수밖에 없는 길이고요. 이제 지금 9년간을 지나고 이제 10년이 됐는데 생존자의 갈 길은 어디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추모이지 왜 살아온 것이 죄인인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살려고 산 것이 아니에요. 잊으라고 하면 안 되고 잘 이겨내세요. 응원할게요. 이것이 중요한 거지 어떤 답은 없어요. 잊지는 못해요. 그냥 응원합니다. 그냥 한마디. 그것이 저한테는 그냥 좋은 위로의 말이에요.